부산 동명불원이 지난 14일 경내 대웅전에서 팔관재계 수계법회를 봉행했습니다. 동명불원장 원순 스님이 전계 화상을, 송광사 유런장 대경 스님이 교수 아사리를, 해인사 전 유런장 해능 스님이 갈마 아사리를 맡은 법회에서 동참불자들은 연배의식을 치르며 청정한 몸과 마음으로 삼보에 귀의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원순 스님은 팔관재계를 굳건히 지켜 참되고 따뜻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하루 낮, 하루 밤 출가의 향연을 담은 동명불원 팔관재계 수계법회는 오는 21일과 22일, 24일 BBS TV를 통해 방송됩니다.